고장인 7구 가산산성이 있는데요. 전쟁의 상처를 딛고 일어난 홍대 고장 경북 7구 죽전리의 보물을 찾아 떠난 윤택한 여행. 매실 햄도 만들고 한미 요리 경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제 매실햄 요리 대결. 오늘의 승자는 질서 없는 생활 하다가 강경화라는 직날 받고 민물의 웅담. 민물의 웅담으로 강경화를 극복했다. 이게 이제 보물 단지입니다. 결정체입니다. 과연 그 비결은 무엇일까? 잠시 후 기적의 건강 밥상에서 알려드립니다. 바다에서 무슨 농사를 치세요? 태풍을 맞아야 모든 과일이 다 죽어요. 8일로 연매출 12억이야. 잠시 후 연매출 12억 원 체리 농장의 비법이 공개됩니다. 저는 말이죠, 지금 칠곡의 기반산 정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칠곡이 왜 칠곡인지 아세요? 일곱 개의 산과 일곱 개의 계곡으로 이루어졌다고 해서 칠곡이라고 합니다. 아, 근데 저는 여기 왜 있는 겁니까? 오늘 여행할 곳은 네. 죽전리의 보물을 네. 찾으시면 됩니다. 보물? 아, 보물 힌트는 없어요? 지금 보시는 주변에 있는 초록색이 네. 그 힌트입니다. 초록색? 대나무 주체의 발전자 초록색. 대나무 아니에요, 대나무! 죽순? 그 보물을 찾으시면 네. 죽전리에 마련된 멋진 펜션과 볼거리가 네. 준비되어 있고요. 오, 그래요? 보물을 찾지 못하시면 네. 야영을 하시게 됩니다. 자, 죽전리로 가보겠습니다. 죽전리로 향하는 길, 윤택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이 있었는데요. 저 지금 희한한 거 발견했습니다. 희한한 거. 네? 저기 보이세요, 지금? 요술의 고개라고 써있어요, 요술의 고개. 이야, 이거 저 제주도의 도깨비도로 같은 것 같은데요. 저기가 지금 오르막 같기도 하고 내리막 같기도 하고. 내리막이면 지금 저 이 콜라페 특병이 밑으로 내려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놨을 때. 어? 여기가 계속 내리막길이 분명하게 내리막길로 보이는데 말이죠. 중립에다 한번 놔볼까요? 어? 어, 차 밀린다. 어, 차 뒤로 가요. 오. 도깨비도로. 예, 요술의 고개 맞네요, 요술의 고개. 야, 뭐, 칠곡에 오니까 말이죠. 참 희한한 게 많네요. 그러더라, 이 보물을 찾아야 되는데, 죽전리. 요술의 고개를 지나 호국의 고장 칠곡을 300년 넘게 지켜온 가산산성을 찾았습니다. 네, 이 호국의 고장인 칠곡. 바로 가산산성이 있는데요. 이 가산산성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은 아주 유서 깊은 산성입니다. 병자호란과 임진왜란. 칭! 야! 너를 썰어라! 칭! 가산산성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은 후 험한 산세를 이용하여 삼중으로 쌓은 성벽인데요. 장장 100년의 시간 동안 공들여 완성된 것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여기 칠곡 사세요? 아, 혹시 칠곡에 유명한 게 뭐예요? 칠곡의 칠미요. 칠곡의 칠미? 네. 그게 보물이에요? 예. 보물? 아, 칠곡의 칠미. 아, 이 칠곡의 보물을 찾는데 아주 중요한 보물을 찾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자, 일곱 가지 맛을 제가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칠곡칠미. 이게 제대로 된 보물일 텐데. 어머, 윤택 씨. 네, 이 칠곡까지 웬일이에요? 아유, 칠곡에 또 칠미가 있다면서요? 예, 있어요. 제가 가판 보고 칠곡칠미 써 있는 거 보고 들어왔죠. 예, 잘하셨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칠곡칠미. 그 칠미가 뭘까요?
저희 군에서 7가지의 음식을 네. 개발을 해서 지금 7가지를 다 메뉴에 이어서 장사를 하는 게 아니고. 아, 그래요? 예, 지금 네. 3가지만 저희들은. 3가지, 그럼 그게 뭔가요? 골동반이라는 비빔밥이 있고, 버섯 비빔밥이 있습니다. 골동반? 예, 그거는 네. 옛말 이 고루고루 비벼먹는다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골고루 동그랗게 비벼먹는. 예, 거. 예. 그 다음엔요? 전채수 쌈밥이라는 구이가 있습니다. 닭 구이가 있습니다. 닭을 네. 여러 부위를 가지고 네. 저 양념을 해서 구이입니다. 닭 구이. 예, 예. 그리고요? 오깨탕은 오추로. 오추로. 삼계탕을 만든다는 개념으로 저희들이 그래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기대하셔도 됩니다. 칠곡 칠미 중에 삼미를 맛볼 수 있다는. 네네. 칠곡의 특산물로 만든 특별한 맛. 그중 세 가지를 먼저 먹어볼 텐데요. 신선한 채소와 버섯으로 맛을 낸 골동반부터 특제 양념으로 맛있게 구운 전채수 구이와 오진액을 넣고 푹 구운 오깨탕까지 맛과 영양이 듬뿍 담겨 있는 삼미가 완성됐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면은 칠곡의 삼미가 나온 거예요? 네. 네. 전채수 쌈밥. 전채수 쌈밥. 골동반. 오깨탕. 오깨탕. 네. 이야. 자, 요게, 간장에다 찍어가지고. 닭놀이인데도 불구하고, 닭놀이 같지 안 느껴지네. 손님들이 말씀하시기를 오리냐고 묻더라고요. 이거는 저 독특하게 고추장을 넣진 않네요. 나물들을 고유의 향을 느껴보시라고 네. 집간장으로 갖고만 그렇게 해서 하고, 간을 만드는 네. 겁니다. 골동반. 네. 네. 먹는 입도 어쩌면 저래 이쁠까? 어머, 몰라, 어머. 오히려 고추장 들어가면은 매운맛과 이 섭섭한 맛 때문에 그렇죠. 그냥 다른 나물맛을 잘 못 느끼는데 그렇지. 이건 집간장 소스로 해가지고 각각의 재료들의 맛을 살리는 제 컨셉입니다. 컨셉. 오순이를 이용한 오깨탕. 닭의 장내가 전혀 안 납니다. 아주 고소하고 그 헛개나무와 온나무의 절묘한 조화가 제 입을 건강하게 만드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전체적 쌈밥. 닭에 역시 잡내가 없고요. 오히려 육질이 더 쫀득쫀득한 게 정말 오리로 착각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맛있죠. 최고입니다. 아, 배부르다. 최고의 맛이었어. 최고의 맛. 저는 깨달았습니다. 칠곡의 칠미. 하우 이게 잠깐만 초록색이라고 안 했어요? 초록색이라는데 보물이. 보물이? 예. 네. 초록. 상치 없이는 안 된다. 뭐 그런 건가? 정답을 모르시면 틀린 걸로 하겠습니다. 고추? 땡. 샐러드? 땡. 오이? 정답은 숫자미에 가시면. 미션은 허무하게 끝이 났으니 이제 죽전이로 가서 직접 찾아보는 수밖에 없겠죠? 저쪽에 보니까 이제 텐트 치신 분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그러면 저도 이왕이면 또 다른 캠퍼분들이 계신 근처에다가 텐트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좋겠네. 여기가 영광이네. 여기 또 캠핑하기에 또 명당이네요. 산하고 뭐 여기 강이 보이니까. 이쪽으로 보니까요. 강이 쫙. 이야, 이게 바로 그 유명한 NDG. 낙동강입니다. 이 낙동강변을 뒤로 한 채 저기서부터 여기 끝까지 그냥 뭐 캠퍼들이 어마어마하네요, 그냥. 이야. 이야. 이렇게 텐트가 완성이 됐습니다. 네, 앞에 보시는 네.
아이스박스에 네. 네, 먹을 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야, 여태까지 이렇게 제가 이게 고생한 보람이 여기서 다 이렇게 결실로 감사합니다. 예. 아, 기대된다, 정말. 라면, 김치. 이 음식으로 오늘 캠핑을 즐기시면 됩니다. 대신에 이 캠핑장이나 이 마을에서 먹을 거를 공수해서 드시면 됩니다. 야, 여기 저 캠핑 하시러 막 오신 분들. 오, 야, 많이들 들어오셨네요, 벌써. 어? 와, 여기들 다 모여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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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귀신 저건데. 네, 어쩌고 잠깐 하면 될까요? 네, 베른체어. 아, 캠핑하신 지 오래되셨어요? 네, 3-4년 정도. 3-4년 정도. 캠핑하면 뭐 가져오세요? 같이 있잖아요, 이렇게. 같이. 그, 아내분 되시는 거죠. 네, 아들이고. 네. 이렇게 캠핑을 하시면서 어떤 가족에 대한 뭐가 변화가 있었어요? 여유로워지죠. 여유로워지고. 네. 애들이랑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네. 아빠는 그냥 아침마다 저녁에 오는 사람이 불가했는데 캠핑을 하면서 이제 아빠가 있구나. 아빠 역할에 뭐 필요하거나 그런 것들을 이제 애들이 느끼는 것 같아요. 표현은 뭘 해도. 아빠랑 같이 다니니까 좋아요, 엄마랑? 저도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집에 가고 싶어요? 트리플 A예요. 아, 이게 뭐 배가 고파가지고 뭐 캠핑장 안에 먹을 것도 없고 일단은 제가 한번 아이고 어머니!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아니 어머니 제가요 저쪽 건너편에 텐트를 딱 쳤는데 이 근처에 뭐 먹을 게 있나 찾아보러 다니는 거예요. 소각장이 일단 좀 해라. 이미 지나가면 가져가면 뭐 좀 볼까? 아니야, 저기 있는 서있어. 여기 있어. 아, 다 있다. 매실을 많이 하는데. 매실? 아, 그럼 저기 한번 올라가 봐야겠네, 매실. 예, 수박 잘 먹을게요, 어머니. 안에 보아도 하는 따로 냈어요. 네, 예, 예. 오, 저기 뭘 따고 계시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혹시 저 이거 먹을 건가요? 예, 예, 먹을 겁니다. 그죠? 지금 매실을 따고 있는. 아, 이게 매실이에요? 예, 예. 이게 지금 토종 매실이거든요. 아, 매실도 그럼 여러 종 있어요? 예. 지금 대부분이 네. 매실이 네. 일본에서 만든 저 계량종으로 그 매실이 굵죠. 우리 토종 매실은 이렇게 잡니다. 아. 잔 대신에 네. 약효라든지 맛이 네. 계량종과는 비교가 되질 않죠. 굉장히 시죠? 먹을만 해요? 시다 못해 써요. 예, 그게 바로 그 천연 구연산입니다. 그 몸에 좋다는 얘기잖아요. 피로회복제. 예. 그죠? 예. 갑자기 배탈 났을 때 이거 먹으면 예. 금방 낫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어머니들께서 이 소화제라고 예. 많이 주시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면은 혹시 이 매실이 이곳의 보물? 예, 보물이죠. 보물? 예. 아, 매실이 보물이에요? 예. 보물 찾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근데, 사장님. 예. 근데 왜 참 이제야 찾았을까요, 이거를? 이것이 바로 죽전이의 초록색 보물, 매실입니다. 저쪽 보니까 저 가족분들도 와 계시는 거 같아요. 아, 예. 저기, 네. 우리 농장에 온 네. 체험객들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 매실을 직접 따서 네. 매실을 가공하기도 하고 네. 또 이미 가공된 거 가지고 예. 제3의 음식을 만드는 겁니다. 1차 매실을 재배하고 네. 2차 매실을 가공을 하고 가공하고 그다음에 이 가공을 판매를 이제 네. 물론 합니다만은 네. 우리 농장에 충성 고객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이제 농업의 6차 산업인 체험 또 농촌 관광으로 풀어내는 겁니다. 아. 지금 이맘때 칠곡의 매실 농원에 가면 제철 맞은 토종 매실을 직접 수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매실 제품을 만들어 볼 수도 있다고 하네요. 어? 잉글리시. 헬로. 헬로. 하이. 하이. 아, 나이스 미트 유. 나이스 미트 유. 어, where from? America. America. Minnesota. Minnesota. I'm catching plums.
Do you know what is this? 매실. 매실. Oh, 매실. Yeah. Oh, do you like this? Yes, it's very delicious. Oh. Very good. Oh. It's good for your health. 아, very 그래요? Healthy, yes. Oh. Mr. Mark. Mark. Mark McIntosh. Oh, McIntosh? Yes. Computer. Computer. 컴퓨터에 마크가 돼 있는 게 이제 이분인 거죠. Not computer 없어. 컴퓨터 없어요. 미국에서도 이거 드셨어요? 미국 밖에 없습니다. 미국에 없어요? 네. 아, 한국에? 네, 한국에 이번에. 이번에? 네. 이거 드시고 건강이 좋아지셨어요? 네. 이야, 이게 진짜네. 체험도 하시고, 이거 저 따서 드시고 건강에도 좋아지셨다. 아이고 쇼. 안녕하세요. 예. 예. 매실 많이 따셨어요? 아, 열심히 따고 있습니다. 아, 어떠세요? 재밌으세요? 아, 너무 재밌습니다. 아이랑 이렇게 같이 나오다 보니까 예. 자연스럽게 이렇게 체험을 찾으셨던 거예요? 예, 그 애들한테 볼거리를 좀 더 볼거리 위주로 다니다 보니까 체험할 수 있는 공장도 있고 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왕이면 네. 캠핑도 하고, 맞습니다. 그죠? 그럼 이 매실을 딴 거 가지고 예. 그 다음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아, 예. 먼저 네. 여름 음료, 건강 음료. 매실 매실 액기스, 네. 청매실 잼, 황매실 잼을 만들죠. 네, 그걸 이제 지금. 그다음에 네. 이제 그 매실 이 액기스 만든 거를 네. 만들어놓은 것을 네. 그 육가공 햄이라든지 소세지라든지 이런 데 또 원용을 시켜요. 그럼 그까지도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야, 기대되는데요. 예. 이 햄이 아주 많이 들어있어요. 아우, 벨레 햄이십니까? 예. 아우, 그러시네. 나 내가 좋아. 너도 내가 좋니? 널 깨물어줘 싶어. 사장님, 예. 이걸 두고 지금 어느 쪽으로 가시는 거예요? 음식 만들기 체험, 가공 체험장으로 가야죠. 저 이렇게 저 사장님도 뵀는데요. 예. 이왕이면 좀 친근하게 예. 형님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에이, 좋다. 그러면. 네. 아우. 예. 형님. 좋아. 예. 예. 자, 그러면요. 이 셔서 못 먹는 이 매실을 어떻게 먹어요? 1:1 설탕하고 섞어가지고 네. 나오는 액즙을 네. 우리가 매실즙이라 그러죠. 매실즙. 매실즙이 네. 이렇게 생겼는데 네. 이제 설탕하고 매실만 들어가서 나오는 액이 이제 네. 매실 액기스라 그러는데 네, 네, 네. 여기다가 물과 1:4 배율로 섞어줍니다. 네. 이 정도 넣고 네. 자, 이렇게 되면은 네. 한여름에 이 배탈도 나지 않는 건강 매실 주스가 됩니다. 네. 하하. 시원하고 좋죠. 피로 회복도 되고. 아, 좋다. 네? 그렇죠. 요거는 이제 1차 네. 가공 중에서 단순한 방법이고 네. 우리가 계속 물만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네. 잼을 만들 거예요. 잼이요? 매실 잼? 네. 이걸 넣고 1차적으로 삶아야 됩니다. 삶기 전에 이제 무슨 작업을 해줘야 되는가 하면은 네. 여기 보면 꼭지들이 있잖아. 네네. 꼭지를 제거를 꼭지. 꼭지를 제거를 해가지고 네. 이걸 깨끗이 씻은 매실을 여기다 이제 우리가 담습니다. 물은 매실이 네. 잠길 만큼. 예. 이놈을 이제 우리가 삶아야 되는. 아, 그래요? 네. 네. 매실로 잼을 만들 때 매실 꼭지는 쓴맛을 내기 때문에 반드시 제거해야 하는데요. 매실이 완전히 무르게 익을 정도로 푹 삶은 후 체에 받쳐 으깨줍니다. 한번 마셔보죠. 아, 턱이 아파. 와, 침이 나. 이게 이제 천년 고연산 덩어리예요.
여기서 침이 그냥 쭉쭉쭉쭉쭉 나오죠, 그죠? 자, 이것을 와, 다시 이제 또 농축을 시킵니다. 다시요? 다시 끓여요? 다시 끓여야지. 매실을 잼으로 만들면 매실 특유의 시큼함은 줄어들고 달콤함은 증가해 아이들도 매실을 거부감 없이 맛있게 잘 먹을 수 있답니다. 네. 요거는 이제 딱 이제 완성이 다 됐거든요. 네. 자, 그러면은 잼을 갖다가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뜨겁네요. 그 신매실 먹다가 이 매실은 어때요? 이제 새콤해졌네요. 달고 새콤하고. 예. 네. 매실향이 살아있습니다. 이제 요게 네. 매실로 만든 이제 1차 산업이고. 네. 한 단계 더 넘어가가지고. 네. 매실 햄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햄이요? 네. 아, 향기가 아주 독특하네요. 네. 그럼 이게 뭐죠? 매실 햄을 만들기 위한 기초 양념이에요. 여기다가 이제 고기를 재며가지고. 네. 보름 동안 이제 재며놓는 거죠. 보름 동안요? 네. 요런 이제. 네. 그 돼지 등심. 등심. 등심을 이제 여기다 이제 목욕을 시키죠. 그럼 염장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아우, 실하네. 네. 요것이 말이죠. 아주 독특한 향이 있고. 손님께서 개발하신 거예요? 아니면 이거를? 이게 이제 기본되어 있으면 유럽형 이제 우리 허브로. 네네. 이를 만들어 놓고. 예. 거기에서 유럽에서 안 들어가는 우리만의 특별한 매실이 들어가. 아, 매실이요? 그럼 매실이 들어가면은. 예. 유럽 사람이 이렇게 만든 것보다 월등하게 맛이 좋아지는 거예요. 자, 이거 지금 냉장고에서 꺼내오신 거예요? 꺼내왔어. 그럼 이게 자, 지금 이게 보름된 거예요? 보름 숙성됐는 거. 색상이 이렇게 변했죠. 그지? 보름 동안 매실 양념에 재운 고기는 색깔부터 다르죠? 서명선 씨는 단순히 매실을 키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토종 매실에 대해 끊임없이 연구하며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매실 수제햄을 만들어냈습니다. 모양의 흐트러짐을 방지하기 위해 그물망을 씌운 후 오븐에서 15시간 동안 혼재시키면 매실 햄이 완성됩니다. 이제 뭐 다 됐나요, 이제? 예, 이게 지금. 예. 저온으로 15시간 이상을. 15시간? 예, 스모킹을 시킨 거죠. 아직까지 지금 연기가 지금 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성스럽게 만든 그 햄이. 예. 15시간을 저온으로 연기를 싹. 예. 쓰면서 그냥 땀을. 그렇죠, 사우나. 쫙 빼가지고. 예, 예. 한번 볼까요? 자. 자. 아직까지 연기가 나오죠. 야, 예. 어저께 우리 예. 와, 진짜 이 모양을 딱 보니까. 예. 이 고급 수제햄. 그렇죠. 네. 그러면은 우리가. 네. 이게 맛이 있는가 없는가 먼저. 그렇죠. 한번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야, 이 색깔 봐. 골든 브라운. 예. 야, 겉에만 그런 줄 알았더니 이 안까지 색깔이 어떻게. 예. 획정하게. 육즙이 살아있죠. 침이 쭉쭉쭉쭉 나오는 게, 게다가 육즙이 살아있고, 식감도 굉장히 좋아요. 우리. 네. 농산물 가지고. 네. 자, 외국에 나오는 제품도 충분히 만들고 국제 경쟁력도 갖출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 정도면 어떻습니까? 네. 충분하죠. 충분하죠. 오히려. 예. 뛰어넘죠. 예, 예. 예. 우리 한국의 우수 돼지. 한돈. 그죠? 그렇죠. 그게. 우리가 뜨고, 매실도 뜨고, 종합적으로 6차 산업인 농업, 농가들이. 네. 같이 상생하면 좋아지겠죠. 그렇죠. 대한민국 농업 파이팅! 되죠. 그렇죠. 하이파이브 한번 할까요? 파이팅! 예. 네. 자, 그러면은. 야, 이게. 판매를 해야 되는데. 네. 우리 윤택 씨가 한번 팔아볼까요? 이거를요? 예, 예. 직접 구워 나가가지고? 예, 예. 그럴까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세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홈쇼핑에서 판매하는 수제햄, 15시간의 숙성 과정을 거친 매실이 잔뜩 함유되어 있는 햄을 단돈 100g당 2,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예. 자, 우리 선생님은 예, 그 정도 되니까. 예. 요 정도 좋은데, 지금 이게 지금, 1kg가 넘었어요. 110g, 오바인데, 1kg? 콜. 콜! 야, 역시! 남자, 상남자쇼! 웰컴! 헬로! 오케이, 웰컴! We are sales to smoke ham. 예. 예.
Thank you. Oh, welcome. Tasty. Thank you. Delicious. Yeah. Can I buy some? 100 gram. 100 gram? 2,000. How much is that in dollars? $18. Yeah. That's $18? Yeah. You want to take his hand? Wow! Okay. Are you chef? I'm a chef, yes. Yeah. Yeah. Okay. Ooh, wow. Surprise! So this is for Shipabur? Yeah, Shipabur, yes. What is Shipabur? $18. Ah! Yeah. One. Which one? Yeah. Thank you so much. Okay, thank you. 쫀득하면서 입안에 은은하게 퍼지는 훈제 향에 모두들 빠져들었네요. 아, 이제 다 팔고 이제 두 개 남았습니다. 우리 유택 씨가 들어가니까 네. 인기가 좋아서 그런지 확 다 팔렸습니다. 이야, 좋습니다. 아, 근데 제가 우리 마크가 이렇게 저 옷을 착 차려보니까 진짜 이 셰프인지 저는 몰랐거든요. 어저께 몰랐죠.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Yeah. 저는 really? 요리 잘해요. 네, 잘해요. You can? Yeah, I can. 어, 예,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 한미 수제 햄 요리를 경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바이벌 한번 예, 정정당당한 요리 대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미 매실햄 요리 대결, 과연 그 승자는 누가 될까요? All the herbs are fresh. It's a fresh salad. The taste is very strong. It'll be very good and will have a wonderful flavor. 미국 대표 마크는 갓 따온 허브와 신선한 채소, 수제 햄에 비법 소스를 곁들여 아메리칸 샐러드를 만들었고요. 수제 햄을 이용한 김치찜. 한국 대표 윤택은 우리의 대표 음식 김치로 얼큰한 김치찜을 선보입니다. 여기다 물을 살짝 쫄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샐러드에 맞서는 김치찜, 그 맛이 기대되네요. 어 준비 잘 되고 아, 예, 어서 오세요. 예. 예. 두 분 밤늦도록 예. 이렇게 요리 만드시느라고 고생했습니다. 예. Yeah, you had a hard work today. I'm ready. Yeah. Yes. 어디서부터 먼저 심사를 할까요? 제 음식은 이 뜨거운 음식이어서요. 덜어서 살짝 식을 때 맛을 보셔야 예. 제 맛을 느낄 수 있다라고 저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차가운 음식부터 먼저 시식을 하시고 예. 예. 제가 그다음에 덜어서 네. 드디어 시식 시간. 먼저 마크의 샐러드부터 맛볼까요? 그 유기농 채소와 허브의 오케스트라. 오케스트라. 이야. 한국과 미국의 이 국제 대결인데 네. 이 심사하는 저로서도 네. 상당히 부담이 갑니다. 한국 사람이시잖아요. 네. 팀 멤버. 오케이. 네. 아주 오묘한 맛입니다. 네. 야채와 고기의 양상궁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 예. Yes, sir. 자, 그러면 오늘의 승자를 발표하겠습니다. 오늘의 승자는 야! 야! 반세! 누구 하나 점수를 따로따로 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둘 다 완벽한 두 분의 승리입니다. Congratulations!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You win! You win too! Yeah. Yeah.